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오전에 제가 업종 사이클을 보면 주도주가 보인다 이런 제목으로 짧게나마 어제 시황과 울러 같이 조금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목을 매수해서 갈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업종에 대한 이해를 못해서 종목을 매수함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그 초보자일수록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요. 친구의 말을 듣거나 그 다음에 그저 뉴스나 보고 매수하고 그 다음에 기업 분석 없이 매수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제 방에 새로 오신 분들도 보면 대부분이 대체적으로 뉴스나 친구 따라 매수하거나 그죠.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잘못된 원칙이 기본적으로 매매 원칙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죠. 첫 번째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장에서 들어와서 매수를 할 때 처음부터 욕심내지 말고 제 원칙이 이겁니다. 매수는 최소한 세 번 내지는 다섯 번에 나눠서 분할 매수 가는 전략이고요. 두 번째 매도는 그죠? 매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는 5대 5로 나눠서 매도를 하라. 수익이 충분히 났을 때 50%를 매도하고 추가 상승했을 때 맞아 들고 가서 그렇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긴 분할 매수하니까 가격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가격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그죠? 그러면 이제 매도 같은 경우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50%를 만약에 100%가 수익 났다, 아니면 200%가 수익 났다, 300%가 수익 났다, 그러면 50%를 매도하게 되면 나머지는 뭐죠? 본인의 돈이 아니죠. 그럼 아주 편하죠. 그래서 50%를 매도하고 50%를 추가 추세가 상승해서 추가로 갈 때는 절대로 매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물론 주식은 매수할 때도 올라가는 종목을 매수하는 거지 떨어지는 종목을 매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세 번째, 그죠? 이렇게 해서 포트를 짜는데 절대로 욕심을 내서 한 종목에 몰빵을 하지 말라. 언제든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식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사람일수록 몰빵을 한다는 거죠. 정말 그 주식을 조금 이해하는 사람일수록 분산이 돼야 되는 거고요. 분산을 무조건 그러면 과도한 분산을 백화점식 종목 분산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만 최소한도 투자 철학에 나와 있는 거나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 분석이 돼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집중적인 매수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죠? 1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한 내가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종목은 최소한 20종목 이상을 매수하거나 또는 기업 분석이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서 20, 30개를 매수한다. 30종목 하면 한 종목에 330만원씩 들어가는 거죠. 또는 만약에 조금을 기업 분석을 해서 능력이 된다 그러면 뭐 10개에서 15개로 이렇게 나눠서 가도 되고요. 또 내가 조금 더 능력이 더 이제 보는 눈이 안목이 커지면 10종목 이내로 갈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자기 능력이 커지는 단계로 서서히 이렇게 집중 투자를 해가면 되는데요. 그것을 이제 10개 이내로 갈 때는 최소한 기업의 분석에 자신감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안목이 있다든지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때 그렇게 가면 아무 탈이 없습니다. 가장 이제 집중 투자에 관한 그 좋은 책으로는 그 로버스트 헤그스트롱이 쓴 워런 버핏 투자법이 아마 우리 국내 책도 있지만 제가 권해드릴 수 있는 책으로는 그게 가장 좋은 책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 시장은 어떻게 지금 변모하고 있는지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시장은 어쨌든 바닥을 잡고, 장바닥을 잡고 가는 건지는 조금은 더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이, 이번에 미국에서 중국과의 차관급 회담을 열면서 재계 무역 지투 전쟁에 대한 완화책으로 협상에 들어갔다고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 빠른 속도로, 뭐 우리나라 시장만 그랬죠. 사실은 미국 시장을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그러면 다우진스를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시장만은 그렇지 못했었죠.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였었고요.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지금 추세에는 여기서부터 꺾어서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죠. 이때부터 제가 우리 유료원들한테는 자금을 확보하고 현금을 절대로 다 쓰면 안 된다고, 아무리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이 자리하고 그죠? 그다음에 이거 뭐 이렇게 바뀌었나요? 자, 그다음에 201도 마찬가지 자리죠. 같은 자리에 이 자리는 추세를 이탈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현금은 우량한 종목이니까 확보하고 가시죠. 이렇게 끊임없이 해서 사고 싶어도 자제하고 들고 간다. 좋은 종목은 어쨌든 뭐 떨어져도 또 올라오니까 그 이해가. 그동안에 이제 바이오들은 많이 떨어졌었고요. 이미 뭐 신라젠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제가 일단 뭐 네이처셀도 상당히 지난번에 90% 날려서 굉장히 아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그죠? 바이오 종목이 지금 여기서 사가지고요. 지금 90% 이상 손실 났어요. 안타깝죠. 몰빵 투자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욕심이 나더라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만큼, 마음의 비중만큼 담으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미 엄청나게 올라가서, 시가총액이 고평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사는 것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뭐, 그렇지만 문제는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느냐. 어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제약주하고 바이오주가 먼저 올랐죠. 업종 사이클을 보면. 그 중에서 이제 제약주, 바이오 중에서도, 그 다음에 상당히 줄기세포 쪽이 상당히 강하게 나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계속해서 제가 얘기했던 주도주로 간다는 종목, 업종이 종이 목재였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옷장사들이 이제 가을 접어들면서 이제 장사가 잘 되는지 상당히 실적이 좋아지면서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도주로 가고 있다고 제가 이미 알려주고, 그죠? 그럼 제약 종목 중에서는 우리가 이제 가장 강력하게 들고 가고 있는 것이 무료 방송에서 끊임없이 보여드렸으니까 삼진제약하고, 그죠? 볼까요? 네, 세 가지 중에서 삼진제약, 삼천당제약. 어제는 뭐 대한약품은 제가 무료 방송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같이 파리 여행을 갑시다. 자, 그러면 대륙 횡단 철도가 됐을 때 파리 여행을 가자. 이렇게 해서 꾸준히 적립식으로 가. 이렇게 매수해서 가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미 힌트를 줬고요. 네 번째가 이제 대북 수혜주가 조금 이제 9월 달에 남북 뭐죠? 그 유엔 총회가 열리니까 종전선언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은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종전선언을 해주겠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지요. 어쨌든 대북 경협주를 저희는 뭐다 팔지를 않았습니다.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수익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네 가지 섹터가 지금 가고 있는데요. 삼진제약이라든지 삼천제약이라든지 유나이트제약이라든지 그죠?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나왔고 어제 이제 강력하게 우리가 들고 갔던 종목 중에 하나가 녹십자 세리였었는데요. 우리 의원, 아유, 제가 여기서 샀는데 전문가님 어떡해요. 그죠? 여기서 산 사람도 있고요. 물론 이제 처음 산 거는 여기서 사기 시작했으니까 계속해서 사갖고 왔는데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여기서 산 사람들은 손실이 좀 났죠. 계속해서 시장이 안 좋아서 떨어졌다가 어제 이제 미국의 FD에서 승인이 나면서 강력하게, 주식이 상한가를 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예, 이것은 녹십자 전 종목이다. 급등 나가는 녹십자 셀, 녹십자 랩셀. 제가 사실은 이게 저는 뭐 장기 투자기 때문에, 면역세포 치료제에서 이게 뭐죠? 어제 강력하게 나왔던 것이죠? 그죠? 무조건 이제 FT 승인에서 식유의약품으로다가 지정이 되면서 예, 굉장히 강력하게 나갔습니다. 아문셀 엘씨인가요? 그래서 식이약품 지정해주면서 뇌종양에 대한 치료제로다가 굉장히 그래서 급등이 나갔는데요. 중요한 것은 얘만 나간 게 아니라 지금 예, 복제약품들도 삼진제약 굉장히 상당히 강하게 나갔죠. 예, 이건 뭐 끊임없이 가고 있고요. 이미 제가 예, 끊임없이 얘기했던 게 목표가 손절가를 하면 여러분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2013년 목표가 손절가를 지금부터까지 들고 왔으면 이미 얼마죠? 390%가 나 있죠. 이게 어떻게 투자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추세가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을 목표가 손절가로 잘라버린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큰 수익은 영원히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가 제약 종목이랬고요. 두 번째 종목이 이제 간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끊임없이 주도주로 간다고 제가 무림 PMP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추매를 하면서 전고점 직전까지 지금 가 있죠. 바로. 자, 그러면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 난 종목 중에서 10개를 찍은다 그러면 10개를 만약에 선정한다 그러면 그중에 6개가 다 골판지 회사입니다. 2018년 제가 이미 1월 달에 중국에서 종이 목재에 대한 폐유지 수입 금지에서 주도주로 간다고 이미 알려줬습니다. 알려주고 계속 무료 방송 추천하면서 사야 된다. 주도주가 그냥 끝나는 법은 없다. 우리 유리원들 여기서 떨어지면서, 아, 전문가님 끝난 거 아닌가요? 못 가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실적이 또 엄청날 겁니다. 그랬더니, 역시 추가 매수 들어가는데, 역시 강력하게 나가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럼 지금 벌써 얼마 나간지 모릅니다. 처음 산 사람은 여기서부터 매수했었고요. 자, 여기서부터 강력하게 여러 번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매수 이렇게 나간 건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가는 종목을 매수했을 때 수익이 커진다는 거죠. 주도주로 알려주고 있는데도 유리원도 막상 있죠. 이렇게 나가면요. 무서워서 사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주도주로 간다고 얘기했는데도 손이 안 나간다는 거죠. 왜? 자기가 돈이 물려 있으면 찢어서라도 사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되더라는 거죠. 자, 두 번째까지는 얘기했고요. 세 번째가 또 업종 사이클이 가는 종목이 지금 뭐라 그랬죠? 남북경협주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죠. 그래서 대아티아이라든지, 그죠? 예, 지금 뭐 처음에 우리가 사서 매수 시작한 자리가 여긴데요. 이렇게 떨어졌어도 우리는 매도를 안 했죠. 왜 그러냐? 남북경협주 테마가 끝나는 거 아니다. 단 조건이 개성공단이 열리고 뭐가 열릴 거는 우리는 확정하기가 어렵다.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남북경협이 이루어진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신용을 굉장히 많이 걸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그래서 신용이 다 털리고 나서 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또 추가 매수를 해서 지금 가고 있죠. 자,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실적도 이번엔 개선되면서 나도 나가고 있죠. 예. 신용 걸은 사람들만 여기서 올라갔다 다 털리고요. 우리는 여기서 바닥에서 사가지고 계속해서 또 추가 매수해서 또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부산 산업은 굉장히 뭐 많이 났는데 어쨌든 뭐 중요한 것은 자, 대북 수혜주도도 실적이 좋아서 가는 종목들은 여러분 함부로 팔지 말고 강력 보유해라 그래서 지금까지 들고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아까 예. 옷장사라고 그랬죠. 지금 옷장사가 얼마나 잘 나가냐 하면요. 자, 가장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이 영원무역이죠. 예, 영원무역이 지금 3일 연속 급등으로 나가고 있죠.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끄적해서 지금 500몇 프로가 난 종목이 FNF가 500 지금 40% 정도 나갔습니다. 또 신고가를 했죠. 거기다가 뭐죠? 평창올림픽 때 제가 영미라고 저기 얘기를 하면서 휠라 코리아를 예, 강력 매수해서 어떤 일을 벌렸냐면 역시 실적 개선과 함께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2월 달
동계올림픽이 열렸, 동계올림픽이 평창 동계올림픽 했을 때 컬링 대표들의 옷을 보고 매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갔는데요. 또 사시죠? 또 나갑니다. 그랬더니 전무관님, 이 시장이 안 좋아서 떨어질 것 같은데 더 떨어지 못하죠. 걱정하지 마라. 실적은 주가를 춤추게 하고 엄청난 좋은 일이 벌어질 거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매수가 담했더니 또 나갔습니다. 자, 거기다가 신세계도 역시 옷장사로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또 나가고 있죠. 60일 돌파하고 또 나갑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를 이해한다면 이걸 팔아야 될까요? 종목을 업종 사이클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부실 종목을 매수해서 가장 이제 부실 종목이 요즘에 이제 핫한 종목들이 뭐죠? 의견 거절로 나온 종목들을 한번 점검을 하고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간만우, 그죠? 또 뭐죠? CNS 자산 관리, 다 이게 지금 부실 종목들을 매수해서 아픔을 겪는 거죠. 또 문제가 된 종목이 우성 IB. 기업 분석 없이 산 사람들의 경우, 이런 걸 샀다가 굉장히 그 짜릿한 상한가를 먹다가 굉장히 아픔을 겪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파티 게임즈.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된 것이 엠벤처 투자. 자, 제가 블로그에다 실은 종목들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 종목 뉴스에서 한번 제가 그냥 헛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이 벌리냐면, 상반기 지금 그, 보시죠. 행복투자 블로그인데요. 상반기에 종목 뉴스를 보면 상반 실적 개선 상업적 그죠?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들을 보면 엄청난 일을 벌리고 있죠. 대림포장, 신대양재지, 신풍재지, 무림 PMP, 대양재지, 삼보판지 종목이 10개 중에서 무려 6개가 전부 다 어닝 서프라이즈 굉장한 일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주도주로 간다고 제가 이미 벌써 공개를 할 정도로 강력하게 매수해서 들고 가야 된다고 알려줬고요. 또 지금 이제 부실 종목의 특징이었던 종목들을 보면, 자, 또 어떤 종목이 있었나요? 자, 부실 종목의 특징이 여러분이 기업 분석을 안 하니까 어떤 일을 벌리냐면 이렇게 벌린 겁니다. 자, 보시죠. 첫 번째가 이제 반기 보고서 미제출로다. YD 온라인, 차바이오텍, 트레이스, FTN이, MP그룹. MP그룹 누군지 아시죠? 미스터 피자, 데코엔이, YOM, DN, 스피엔텔, 삼화전자, 세화엠스, 성지건설. 자, 아까 금방 얘기했던 네 종목, 다섯 종목인가요? 감사 의견 거절이 되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 기업 분석 없이 투자하게 되면 어떤 일이 삼화전자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어 버렸죠? 삼화 콘덴서와 삼화 전기는 몰라도 삼화 전자는 제가 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번 보시죠. 부실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3대 1 감자로 아픈 게 만들어 놓고 100만 원 투자했다고 그러면 벌써 이미 60만 원은 날라간 겁니다. 그죠? 거기다가 주가가 상한가 간 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실 종목의 특징이 이런 겁니다. 급등 나갔지만 대축은 어때요? 감자를 당해서 돈을 다 뺏긴다는 거죠. 더군다나 하한가 쳤으니 이제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견 거절 종목으로 CNS 자산관리, 우성, 아이비, 엠벤트, 간만우, 파티겜즈 이제 상장 폐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자,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재무 분석을 해서 기업이 올바로 돈 버는 종목들을 매수해서 가야 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도 저는 되도록이면 잘 모를 때 내가 그 기업에 정통하지 않는 한또그 기업이 그뭐 임상 이런 거를 잘 알지 않는 한 여러분은 돈 버는 기업으로 가는 것이 상당히 좋다. 그러면 바이오라도 보면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아무 이상이 없이 갈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죠? 한스바이오메드. 저는 끊임없이 이런 것들은 돈을 벌고 가는 종목이니까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매수해서 가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들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시장이 폭락해서 같이 떨어졌었지만 다 올라와서 이제는 손실, 우리 위원들도 손실, 이때 산 사람도 추가 매수한 사람도 지금 손실이 아닙니다. 여기서 시장이 잠시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남부 북쪽이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미중 무역 전쟁이 점점 완화되는 기미가 보이면서 강력하게 나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은 실적 장세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종목은 이렇게 강력하게 나갑니다. 제가 다 나와를 사주면서 우리 의원들한테 다 나와라. 다 나오면 좋은 일 벌어진다. 이격 났다고 자르지 말고 간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계속 외치면서 여기서부터 갔는데 지금 거의 지금 230% 정도 수익 나서 어제도 또 강하게 나가고 있죠. 이게 다왜 그럴까요? 실적이 다 어닝들이 나고 굉장히 실적이 좋기 때문에 강한 종목들은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보유하지 못하고 전부 바닥 종목만 사서 상한가 나간다고 이런 걸 매수했다가 제 방에 왔는데 감자당해갖고 3대 1 감자당해갖고 손실 보고 있으니까 정말 안타깝죠. 여기 어떤 종목도 여러분한테 돈 벌어주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 돈을 잘 보고 갖고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한테 그럼 어디서 나가나요? 제가 그랬죠. 분명하게 끊임없이 음식료가 나가는데 제가 농심을 팔아다가 뭐를 사라? 삼양식품을 사라고 지금도 악을 썼죠. 농심은 어떻게 해요? 폭락 나왔죠. 그죠? 여기서 제가 매도를 시켜서 빨리 도망가야 된다. 삼양식품으로 바꿔야 된다. 역시 농심은 지금 신저가를 깨고 나갔고 삼양식품은 어제도 강하게 올라가서 우리는 추가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그죠? 여기서 추가 매수를 또 들어갔습니다. 물론 추가 매수를 또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지금까지 팔지 않고 계속해서 강력 보유 중입니다. 뭐가 다를까요? 이것이 바로 기업의 실적과 관계된 거고 실적이 부진하니까 농심이 급락이 나온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차트로 여러분이 대응하다가, 그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실 수 있지만, 누구죠? 기업의 실적이,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한 주가는 어떻게 되죠? 기업의 가치에 따라온다는 이론이 뭐죠? 주인과 강아지 이론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이 아침에 제가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방법, 업종 사이클에서 나가는 방법, 그 다음에 종이 목재가 왜 주도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가 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하고 만나서 얘기했더니 오히려 무슨 일을 벌렸냐면 중국에서 PUG 수입하니까 그것이 PUG 수입을 금지하니까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서 신대양 제지를 100%만 먹고 잘랐는데 그 이후로 얼마 나갔나요? 100%만 먹고 잘랐는데 우리는 거꾸로 사서 들고 와서 추가 매수해서 오히려 신고가를 내고 가고 있는데 이걸 잘라서 큰 수익을 놓쳐버렸다는 거죠. 투자의 안목을 모르면 기업에 대한 이해, 업종에 대한 이해를 못 넣으면 이런 상황이 거꾸로 해석을 해서 매도를 해버리고 큰 수익을 놓쳐버리는 상황을 벌리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기업에 대한 이해를 하고 업종 사이클을 이해하면 주도주가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공부를 하시면서 수익이 점점 시장이 살아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강력하게 보유하시고 함부로 자르지 않고 내가 보유했다 그러면 큰 수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저점을 잡고요. 이제 20일선을 거의 탔다가 지금 내려왔는데요. 어쨌든 시장이 월요일부터 이 저점만 곧 전고점만 돌파하고 나간다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전고점을 돌파해서 60일선을 올라탄다 그러면 추세 전환으로 보는 것은 뭐 거의 확실하고요. 또 하나 이렇게 잘 몰랐을 때는 추세를 거래해서 강력하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추세선을 돌파해준다면 이제 코스닥의 상승장으로 가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고요. 잠시 이것만 올랐는데도 주식이 아우성이 났죠. 대신 IT는 외국계 증권사에서 매를 주면서 오히려 삼성전자 제가 사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삼성전자를 사지 말라고 그랬다.
왜 그랬겠을까? 신조가를 깨면서 내려갔죠. 역시 이미 추세는 여기서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됐고요. 또 하나가 뭐죠? 예, 액면 분할하면서 상장 주식수가 6억 4천만 주를 늘리면서 국민주가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 마찬가지로 한국전력에서도 똑같은 현상을 벌리니까 삼성전자를 그저 예, 아유 내가 그냥 기념으로 들고 가고 싶다 그러면 50만 원 정도는 사봐도 좋지만 사지 말라고 제가 강요했던 우리 위원들한테 절대로 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서 한국전력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신저가를 갔죠. 자, 어쨌든 이 즐거운 휴일에 주말, 토요일, 일요일 거쳐서 책을 하나 소개해드렸으니까 좀더 집중 투자하고 싶다면 책을 읽어가면서 좋은 행복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꼭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